네, 간밤 뉴욕 증시는 7월 FOMC 회의 결과가 예상한 수준으로 나오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안도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37%, S&P 지수는 2.62%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무려 4.06%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은 LX 세미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난해 글로벌 그 PDI 시장은 한 130억 달러로 한 55%나 성장을 했고 반도체 전체 성장률의 25%를 두 배 이상 상회를 하였습니다. 일단 PDI 그 슈퍼사이클이 초황이 이어지면서 LX 세미콘 또한 지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문제는 이 같은 그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거에 대한 판단인데요. 일단 DDI 업황 둔화 시그널이 구체적으로 감지된 건 없지만 지금 현재 그 글로벌 매크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PC와 스마트폰 등 소비자용 세트 판매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DDI 그 슈퍼사이클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로 인한 영향으로 2분기 LX 세미콘은 현재 한 35%에서 40% 정도의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하반기를 보면 전방 수요 둔화에도 고해상도 패널 수요 증가에 따라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다만 전반적인 비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및 내년 실적 개선세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절적 성수기의 진입으로 하반기 실적은 개선이 예상되고 하지만 일부 중화권 업체와 DDI 출하량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를 감안하면 내년 실적 개선세는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향을 포함한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고 중화권 내 점유율 또한 증가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로의 신성장 동력 탑재로 인해 차량용 MCU 및 SoC 부분의 협업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은 마련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시초가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한 11만 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LX 세미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결국 연준이 FOMC를 통해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일단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 속 상승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언급한 점, 그리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 이로 인해 대체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현금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드렸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초가의 적극적인 주식 비중 확대를 좀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